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부처님께서는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삼가지 않으면 이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를 봅니다. 그것이 대상이라 할지라도 대상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곧 대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대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바로 자기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꽃입니다. 자기가 키우는 대로 자랍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은 곱게 피어나고 고통 속에서 큰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여준 세상을 따라 그대로 행동합니다. 자식이 하는 행동은 우리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이를 피할 수 있나요? 그들이 본 세상을 어찌 보지 않았다 할 수 있나요? 잘못된 자식을 놓고 부모의 가슴은 아픕니다. 자식의 내면은 부모가 형성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모의 행동이 모자이크 되어 자식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식의 시작은 부모입니다. 잘못된 자식 앞에 부모의 깊은 참회가 나옵니다. 그 그림의 시작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기가 잘못되었을 때 미안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기 속에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 나를 향한 인연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대상이 달라지고 내 자식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자식에게 옮겨갑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자식에게 옮겨갑니다. 우리의 언행은 자식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곱고 건강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자식에게 진실한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을 먹고 우리의 아가는 곱게 성장합니다. 그 아이는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